홍범도는 남북한에서 동시에 존경하는 독립군 장군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만주에 이주해 사는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이라고 한다. 조선 최고의 스나이퍼 여천 홍범도 편입니다. 1868년에 태어나서 1943년 10월 25일까지 75세를 살았다. 홍범도는 평안도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였던 홍윤식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가는 남양이다. 그의 어머니는 홍범도를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고 아버지마저 홍범도가 9살 때 세상을 떠났다. 이후 홍범도는 작은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 15세인 1883년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평양 감령 소속 부대에 나팔수로 입대했으나 군대 내에서 차별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19세인 1887년 부대 근무 중 자신을 괴롭히던 장교를 죽인 뒤 그날로 군대를 빠져나와 황해도 수안에 종이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 재지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홍범도는 이곳에서도 공장 주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품삯을 7달이나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22세인 1890년 홍범도는 결국 제지공장 주인을 살해하고 제지공장을 떠나 방랑하던 중 금강산 신계사로 들어가 삭발생이 되었다. 홍범도는 이곳에서 부심을 키우고 글도 배우면서 항일의식을 키웠다. 24세인 1892년 홍범도는 인근 절에 있던 단양이씨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임신을 하면서 둘은 함께 금강산을 떠났다. 이 아기가 홍범도의 첫째 아들 홍양순이다. 둘은 여성의 고향인 함경도 북청으로 함께 가던 중 건달패 무리를 만나 서로 헤어지는데 그녀는 간신히 북청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홍범도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 누군가의 권유로 화승총을 사 농사를 지으며 포수로의 삶을 살아간다. 27세인 1895년 10월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홍범도는 나라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길을 떠났다. 그는 금강산 장안사 인근에서 황해도 출신의 포수 김수엽을 만나 둘은 의기투합하고 여러 산포수들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은다. 이들은 그의 천령에서 일본군 12명을 사살하면서 최초의 승전보를 올렸다. 이후 홍범도와 뜻을 같이 하는 포수와 농민 총 14명은 의병대장 유인석을 만나 그의 부대에 합류하였다. 28세인 1896년 8월 일본과의 세 차례 전투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김수엽은 전사하고 의병들은 전사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홀로 남은 홍범도는 함경도로 향하면서 일본군에게 총 세 자루를 빼앗기도 하였다. 29세인 1897년 함경도 북청에 도착한 그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와 맏아들 홍양순을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어 둘째 아들 용한이 태어났다. 홍범도는 평안도 양덕, 성천, 영원 등을 누비며 단독 의병활동을 이어나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의병운동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고 일부 의병들이 남만주와 백두산으로 근거지를 옮겨 은둔생활에 들어가자 홍범도도 의병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홍범도는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갔다. 36세인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은 항일 세력들을 축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항일투쟁 전력이 있던 홍범도도 투옥되었다가 6개월 만에 탈옥하여 항일 의병 봉기를 다시 시작하였다. 39세인 1907년 일본이 공포한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으로 조선의 모든 무기에 대한 수거력이 내려져 포수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자 홍범도는 함경도 갑산 일대에 포수들을 모아 다시 궐기하였다. 홍범도는 500여 명의 의병대를 이끌고 의병대장이 되어 주로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를 무대로 하는 유격전을 벌이며 일본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겨주었다. 의병은 해산하라는 순종의 칙령과 일본의 잔혹한 의병 색출에도 홍범도 의병대는 산악을 무대로 일본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홍범도의 아내와 아들 홍양순을 인질로 삼고 홍범도를 회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내 단양이씨는 홍범도가 산에서 내려만 오면 백작의 벼슬을 내리겠다는 일본의 회유를 끝까지 거부하고 잔혹한 고문을 받다가 스스로 혀를 끊어 벙어리가 되었고 결국 1908년 옥사하였다. 그의 아들 홍양순도 회유 편지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함께 의병에 참여하여 그의 정평밤해기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홍범도는 같은 해 아내와 아들 모두를 잃은 것이다. 이후 그는 약 10달 동안 일본군과 60여 회의 전투를 벌였는데 홍범도의 의병대는 주로 포수들로 구성되어 산악 유격전에 유리하였고 기동력이 뛰어나 빠른 공격과 철수가 가능하여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후대 사람들은 홍범도를 나르는 홍장군, 조선 최고의 스나이퍼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의병 대토벌 작전이 시작되면서
국내 의병투쟁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자 홍범도는 그해 11월 40여명의 의병과 둘째 아들 용환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중국 길림으로 향하였다. 41세인 1909년 열악한 환경으로 중국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홍범도는 길림을 떠나 의병들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으나 이곳도 의병들이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안중근의 이또 저격 사건을 계기로 의병운동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42세인 1910년 6월 한일 합방을 저지하기 위한 국내외 의병 단일 지휘 체계인 13도 의군이 조직되었을 때 홍범도는 참모부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두 달 뒤 한일 합방으로 조국은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 게다가 한일 합방 직후인 9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러시아 당국의 체포령으로 홍범도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의병 활동을 지원하였다. 43세인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일운동단체인 근업회가 조직되자 홍범도는 사찰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근업회 활동을 하면서 청년회를 조직하여 청년들에게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국내에 회원을 파견하여 국내 상황을 정찰하기도 하였다. 그는 부두에서 진군으로 일하는 한편 한인 노동자들과 노동회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임금을 모아 후일의 거사 자금을 비축하였다. 44세인 1912년 국권 회복을 위해 이범석, 유상동 등과 함께 21인의 형제 동맹을 맺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할 것을 하늘에 맹세하였다. 46세인 1914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일본과 동맹국이 된 러시아가 근업회를 비롯한 한인 독립운동단체들을 해산시키자 홍범도는 이듬해 북만주 밀산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곳에서 홍범도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학교를 세워 교장, 후원회장이 되어 교육사업에 전념하였다. 51세인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이동희의 조선인 군정부에서는 밀산에 있는 홍범도를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북간도로 가서 독립군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52세인 1920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 안무의 국민해군이 연합하여 대한북노독공부를 결성하고 대규모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하였다. 그해 6월 4일 독립군에 의해 초소를 급습당한 일본군은 이를 복수하고자 6월 7일 두만강을 수비하던 부대로 월강 추격대를 편성하여 공격해왔다. 이를 간파한 독립연합군은 동호동 주민을 대피시키고 험준한 산악에 독립군을 매복시킨 후 포위망으로 들어온 일본군과 3시간의 총교전 끝에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57명이 전사한 반면 아군은 불과 4명만 전사했다고 한다. 동호동 전투는 독립군 각 부대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간도에 침입한 대규모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독립군과 간도 지역 동포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같은 해 10월 동호동 전투 4개월 후 일본은 독립군을 섬멸하고 독립군 근거지를 모두 파괴한다는 목표 아래 2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간도로 공격해와 청상리 일대에서 10여 차례의 전투가 이어졌다. 최초의 전투인 백운평 전투에서 김좌진의 북노군정서가 승리하였고 홍범도의 연합부대 역시 김좌진의 북노군정서와 연합하여 마랑촌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냈다. 기록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200여명이 전사하였고 독립군은 300여명 정도의 사상자를 냈다고 전해진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의 대패로 일본은 1920년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독립군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5000여명을 무차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자행하였다. 1920년 12월 밀산에 모인 독립군단들은 간도에서의 무장투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연해주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독립전쟁 수행을 위해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총재의 서일, 부총재의 홍범도 장군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듬해 3월 러시아 자유시로 향했다. 그러나 독립군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고려혁명군과 상해 고려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대한의용군으로 분열되면서 통합부대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대한의용군은 러시아군에 의해 무장해제되며 수백 명의 독립군 대원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되었다. 군정의회의 요구를 수행했던 홍범도 부대는 참변을 피했고 그해 8월 이르크루츠로 가서 홍범도의 부대는 소베트 적군 제5군 직속 한인여단으로 개편되었다. 54세인 1922년 모스크바 코민테른 주최의 극도민족대회에 한인 대표로 참석 레닌을 만났는데 레닌은 그의 빨치산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권총과 금화를 선물로 주었다. 이때 받은 권총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나 권총집은 2010년 홍범도의 외손녀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후 홍범도는 대한의용군을 비롯한 몇몇 동포들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았고 밀정에 의해 일거수일투족 갑질당하였다. 56세인 1924년 홍범도는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원 50여 명과 함께 농업조합을 만들고
소련 정부로부터 개간 허가를 받아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양봉도 하면서 한인 집단 농장 생활을 하였다. 59세인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61세인 1929년 연해주에서 한인 집단 농장 생활을 하던 중 이인복 여사를 만나 재혼하였다. 그리고 군에서 정년 퇴직하여 한인부대 명예군인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69세인 1947년 스탈린 강제 이주 정책으로 17만여 명의 한인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사나리크로 강제 이주 당하였다. 70세인 1938년 크질 오르다로 이사하였고 이곳 조선인 극장에서 수위장으로 근무하였다. 홍범도는 이곳에서 소련 정부가 주는 연금으로 텃밭을 가꾸며 살았다. 1943년 10월 25일 조국 독립 2년을 앞두고 카자흐스탄 크질 오르다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였다. 홍범도는 남북한에서 동시에 존경하는 독립군 장군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만주에 이주해 사는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이라고 한다. 러시아로 들어가 적군에 편입되고 레닌을 만나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홍범도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남한 학계에서는 그를 투철한 민족주의자로 바라본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홍범도 장군에게 금군군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1984년 크질 오르다 묘역에 장군의 반신 동장이 세워졌고 1989년 크질 오르다에 홍범도 거리가 명명되었다. 홍범도의 묘는 크질 오르다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동호동 전투 100주년을 맞이하여 홍범도 장군 유해에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유해를 당연히 고향인 평양으로 모셔가야 한다면서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대한민국을 비난했다. 지금까지 여천 홍범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